每天早上，我们去拜访。 네, 개별적인 종목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다섯 가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금융주 하나 살펴보고 갈게요. 투자 의견 BMO 캐피탈에서 마켓 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의견 제시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37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의견은 올려 잡았지만 목표 주가는 그대로 간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네요. 현재 주가 $28와 약 33% 정도 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내용을 보면은 이게 수수료 인상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바탕으로 장기 평균보다 현재 15%가량 아래에 있는 PER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스탠스를 비출 경우 금리가 더 낮춰질 경우 순이자 마진이 올라가면서 수수료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PER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가장 큰 금융주죠. 신한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두 가지 잡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IT 소프트웨어의 최강자 오라클입니다. 기업용 데이터베이스의 독점 기업이라고 사실상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그 기업이 설치를 해서 만약에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쓴다 이러면 이 유지 보수 비율이 22%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기업을 차려서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를 쓴다고 하면 매년 오라클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22원을 100원에서 22원을 계속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돈 먹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맥쿼리 쪽에서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낮춰잡았고요. 목표 주가는 $5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논하는 기업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품군 판매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라클의 경영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4분기가 특히나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오라클의 아웃퍼폼도 일정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그렇게 크게 낮춰 잡지는 않았고요. 1달러가량 낮춰 잡았네요. 매칭 종목으로는 삼성 SDS 잡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인데요. 오늘 주가 1.6%가량 올랐습니다. 웰스파고에서 아웃퍼폼 의견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135로 높여 잡았습니다. CEO와 CFO와 같이 참석을 미팅을 했는데 이 매출 성장 추세가 가이던스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거시적 변동성으로부터 우려할 만한 문제는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 추세 가이던스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레나로 가볼 텐데요. 미국 최대 주택개발 분양 업체죠.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아웃퍼폼에서 마켓퍼폼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목표 주가는 그 대신에 $55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레나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 건설 부분에서 커지고 있는 이 단기적 우려를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주택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실적 전망치가 하향이 되고 있고요. 거시 경제 데이터도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 확장 후반부라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레나의 밸류에이션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크로커 살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BMO 캐피탈에서 마켓 퍼폼 의견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28에서 $24로 낮춰 잡았습니다. 크로커 같은 경우는 이제 월마트 다음 가는 미국의 제2 유통업체고요. 식료품이나 슈퍼마켓 분야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최대 업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거의 이제 동일 점포 판매가 단기적으로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크로거의 경영진의 방안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 소폭 낮춰 잡았고요. 약 10% 정도 낮춰 잡았네요. 매칭 종목으로 우리나라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마트 잡아봤습니다. 자,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다섯 가지 짚어드렸습니다.